인파를 몰고 다녔는데 서울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랐나요? 오늘 서울에서의 유세 모습 그리고 뭐 유권자들한테 인사하는 모습 만나고 다니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해원이 오거든요. 캠프 이게 또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 이쪽으로 앉을까요? 예, 네, 두 분이 나도 그러라고. 저는 짜장면 먹을 때는 단무지 안 먹는데, 여기 오면 이거. 아, 그래요? 아니, 우리 저기 위원장님 떡볶이 좋아하세요? 어, 저는 아주 좋아하고. 마누라의 최고 메뉴. 그러니까, 아, 최애 메뉴. 이렇게 울마? 우리 올콜라네. 예. 요 김춘영 교수님, 요거 좀 분석 좀 해봐야 되는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길 인사한 게 여의도 역이에요. 이거 5번 출구로 좀 보이는데 첫 출근 인사였어요. 그리고 뒤쪽에 나온 영상은 다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특히 뭐 DK 지역 등등등 방문할 때 그 모습인데 그때는 뭐 엄청난 인파야. 확실히 서울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바라보는 시각. 좀 온도차가 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아무래도 뭐 지방 유세 내려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후보들이나 당원들이 이제 모처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기 때문에 예. 그 현장에 많이 와서 아, 한동훈 위원장 지지자들이 일단 많이 온다 거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도 그분들에게 또 힘을 주지만 그게 많이 오는 겁니까? 많이 준비를 하는 겁니까? 이제 뭐 많이 서로 뭐 준비도 하고 예. 아무래도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당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도 하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무래도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순수하게 예. 정말 순수하게 선거 운동에 참여하신 것 같아 보니까 아 저거는 진짜 뭐 그냥 진짜 출근한 유권자 분들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는 정권가에 있는 어떤 회사원들을 상대로 해서 아마 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분도 저렇게 와서 이제 악수도 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이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본인 선거를 한번 해본 경험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이제 뭐 90도 인사하는 건 조금 약하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 저게 진짜 선거의 후보들의 모습이 저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아마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 악수도 청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도 조금 머쓱해하는 예. 어떤 약간 뭐 초보 정치인의 모습은 좀 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출국길에 사는 곳이 서울 여의도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요. 여기서 출국길 인사를 하신 분이 앞서서 있었어요. 2년 전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시죠. 뭔가 데자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 제발 지하철 인사 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번 그 영등포 그 여의도역 앞에서 한번 인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민심을 직면하는 것은 출근길 인사, 퇴근길 인사를 통해 가지고 동원된 군중이 아니라 정말 정해진 장소를 무작위로 지나가는 대중에게 정치인과 정당이 평가받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나가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경영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 총선의 진정한 과제가 있는 지역을 만난 겁니까, 오늘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2, 3주 전만 해도 서울 여론은 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형 자체가 바뀌고 있다. 예. 바뀌고 있는 현실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목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장에서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왜 그러면 이 서울 여론 지형이 바뀌고 있느냐. 예. 저는 다시 시작된 용산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용산발 리스크를 최근에 등장한 것만 하더라도 일단 이종섭 호주대사의 임명 예. 또 귀국 또 황상무 수석의 어떤 사퇴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정권 심판론의 정서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그 중심이 예. 바로 서울 수도권 여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정당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형국인데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벌써 취임한 지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비대위원장으로서 초기에 상당한 현장에서 어떤 열기라든지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도 어느 정도 다 맛이 뭐랄까 좀 효과가 약화돼 가고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결국 운동권 청산론,
또 뭐 정북 세력 심판론, 예. 이재명 대표 심판론 외에 사실 뭔가 어떤 중산층 또는 뭐 무당파 이런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정책 의제를 내놓는다든지 예. 미래지향적인 아젠다를 내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단히 취약했습니다. 그 결과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정권 심판론이 다시 재점화되고 또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위원장으로서의 어떤 영향력들이 퇴조하면서 나타난 오늘의 현장이 바로 서울 지하철역 유세 현장에서 보여진 하나의 그림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김치현 교수님께 추가로 좀 드리면 서울 여의도역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당시에 저기서 인사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저희 가서 인사를 했고 역시 같이 후보와 같이 동행해서 서울 여의도역에 뭐 상징성이 있는 겁니까? 거기를 왜 갑니까? 똑같으네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예. 아마 이번 22대 총선에서 아마 새로운 국회상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의미 조금 상징적인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가서 아마 보면 이제 그 여의도가 그나마 예. 여러 가지 좀 이 풍향계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출근하는 이제 뭐 우리 회사원들 보면 저렇게 좀 냉랭한 이유가 저는 뭐 이종섭 대사는 이런 건보다는 이 고물가 고금리 때문이라고 보이거든요. 고물가가 되면 결국 월급 봉투는 그대로인데 임금은 줄어들고 그러겠네요. 고금리이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특히 문재인 정부 때 연끌해서 집을 장만하셨던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자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아마 현장에 가서 지금 이번 총선의 화두를 어디에 둬야 될지 아마 조금 많이 느꼈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보면은 어쨌든 중간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 예. 인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전략을 조금 서로 보완하고 하는 그런 뭐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 일정이 잡혔습니다. 지난주에 좀 알려졌었는데 오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이 잡혔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일 예방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로 시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대구로 가는 거죠. 대구로. 오늘 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잠깐 꺼내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사면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저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정혁진 변호사.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한다면서요. 아니 근데 과거에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방하는 게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아니 안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은퇴했고요. 누구처럼 무슨 뭐 정권을 잡으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볼 계획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 나온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보수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핵심이 대구잖아요. 예. 그런데 대구의 민심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저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는 게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갖다가 했잖아요. 물론 그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칼을 갖다가 잡았던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니까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 나 안 만난다, 난 당신 만나기 싫다, 뭐 이런 그 나 억울하다 예.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할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아마 내부적으로 다 조율이 됐겠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그랬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본인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예. 하지만은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다 그냥 수긍하고 용납하겠다. 그러니까 만나주겠다.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도태우 변호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취소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구 민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방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대구의 민심도 좀 뭐라 할까 정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일 뭐 구체적인 시간까지 예고됐으니까요. 아마 이 모습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 과연 무슨 목소리 어떤 얘기가 나온 건지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일단 이렇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일정에 관한 얘기를 좀 쭉 하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다음 화면 좀 볼까요? 요즘에 보면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용산을 향해서 뭔가를 요청하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수용하는 일이 반복이 되는데 일단 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요. 지난 17일에 이종섭 주 호주대사 귀국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 거취 결단해야 됩니다. 이런 요청 요구를 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 결정이 나고 실제 귀국했어요. 그리고 황상무 전 수석은 실제 사의를 나타냈고 수용이 됐습니다. 관철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제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전공의들, 그러니까 지금 의사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이 파행이잖아요. 의사 지금 병원들이요. 전공의 면허 정지에 대해서 유연하게 다뤄야 된다. 유연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러자 즉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 모색하자. 그리고 전공의들 면허 정지 날짜가 원래 26일로 딱 뭐가 집행이 된다 그러는데 약간 미뤄질 수도 있다. 유연하게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관철이 됐어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남든 문제가 뭐냐면요. 최근에 이 전공의들 요 파업이나 또 사태 관련해서 지금 의대 정원 2천 명까지 늘렸고 대학별로 좀 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도 그럼 뭔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황상무 수석의 사태와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요청했고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사실 소환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도 없죠. 재판을 받은 것도 없고 기소된 것도 아직 없습니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이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를의 분위기와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의료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유지하더라도 만 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는 연간 한 2천 명 정도의 배출은 필요한 상황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는 이제 5년 정도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인원에 대해서 좀 더 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김철 교수님,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최근에 전공의들 요 사태와 관련해서 유연하게 대처된다. 이걸 정부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주는 셈이 됐거든요. 관철이 된 거예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 달 전만 해도요,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은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굉장히 강하게 모습을 봐왔거든요. 근데 입장이 달라진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일단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금쯤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짜잔하고 나타날 거를 다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예상했다, 그걸. 네. 예상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전공의들 어쨌든 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처벌이 나가고 그리고 또 어쨌든 뭐 대학 교수분들도 지금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이 의정 갈등이 굉장히 의료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그 됐습니다. 그 자체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다 이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로도 부담이 되고 어떤 선거를 치러야 되는 예. 여당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어느 정도 의정 갈등을 해소할 만한 어떤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문제는 만약에 이게 지금 아마 선거 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4월 10일 이전에는 어떤 결론이 나야 됩니다. 4월 10일 이전에 만약에 의사 결국 핵심이 의사 증원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는 건데 예. 2천 명 그대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2천 명 그대로 가게 되면 이거는 아무런 대화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의협 쪽에서 의사 쪽에서 볼 때도 결국은 2천 명이 아닌 어느 정도 숫자를 줄여야 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2천 명 관련된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의견 중재를 내고 그걸 또 정부가 받아야 되는 모양새 이렇게 나올 걸로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부 의사협회 그 사이 예. 또 의협 그다음에 어떤 한동훈 위원장까지 지금 4명의 어떤 변수가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 상황을 조절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로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정부에서는 보이겠네요. 그런 거 없다라고 또 무술 박았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만약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이 아주 어정쩡한 스탠스가 돼버리면요.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비책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조율 능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월 10일 총선 이전에는
어쨌든 간에 이 의사 정원 어느 정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결정이 되고 타협책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4월 10일 이전에 나오지 않게 되면 제가 볼 때 지금 어정쩡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떠들면서 선거에는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증원 규모에 대한 타협책이라는 건데 지금 정부는 2천 명이라고 계속 못을 박고 있는데 타협책이라면 그보다 줄어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뭐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300명, 400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 국민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할 거고요. 예. 저도 저는 네 자리 숫자. 그러니까 1,000명은 넘어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그럼 2,000명이 한 절반 되죠. 그러니까 한 1,000명에서 한 1,200명 예. 정도에서 아마 어느 정도 타협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일단 이 증언 규모와 관련돼서 또 전망, 목소리 내신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반응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증언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것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더 큰 게 남았죠. 턱 국민들 힘들고 불안한 일을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사 파업 해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뭔가 물꼬를 터야 되지 않겠어요? 애초부터 우리 당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의대 증원 문제를 갖고 의사 때리기를 통해서 뭔가 정부가 일한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 나중에 와서는 대폭 의사단체에 양보를 해서 문제를 그냥 봉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당이 수습하려고 하는 것이 애초에 시나리오였다고 봅니다. 총선용 기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그럼 이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 이것도 약간 또 타협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끌어내는 모양새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네, 이거요? 왜냐하면 너무 갔어요 정부가. 아... 왜냐하면 그 전에 이게 만약에 됐으면 예. 그 정원 조정을 통해서 좀 해결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었는데 비수도권에 1,600명을 이미 배정해버렸어요. 이미 대학별로 할당이 돼 있죠? 네, 다 지금. 할당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당 그 지역, 그러니까 비수도권이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수도권보다 지금 비수도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그 지역의 사활을 걸린 문제로 막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예.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다시 또 줄인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는 정말 죽으란 얘기입니다. 아, 이것도 다른 문제가 된다는 예. 거네요. 그리고 너무 나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 능력을 못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그림을 만들기는 했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워딩을 들어보면 알아요. 뭐냐면 정원 조정 문제는 논의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원 조정을 지금 얘기해서는 더 깊은 늪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 힘들다고 봅니다. 정신 변호사는 주변에 좀 들으신 얘기도 있을 테고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2천 명 문제는? 아니 뭐 들은 이야기는 없고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정원 조정 충분히 될 것 같은 게 가능하다. 사실은 정원 조정 제가 봤더니 예. 조금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컨대 충북대 의대가 지금 49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151명을 늘린대요. 3배가. 그래서 200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최소한 50명 이상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러면 충북대 병원에 충북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그 분들이 충북대 의대 50명도 안 되고 49명인데 이거를 200명으로 한다라고 했다가 뭐 100명 정도로 조정한다. 거기에 대해서 충북대 병원에서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충청북도 청주분들이 뭐 불만이 있겠습니까? 경상대도 마찬가지예요. 경상대가 76명인데 124명을 늘려서 200명을 또 맞춰요. 그러면 이것도 또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도 한 50명 정도 뺄 수 있는 거 아닌가? 50명을 빼도 경상대 의대는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150명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50명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쭉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예. 충북대 의대나 경상대 의대나 49명 그다음에 76명 예. 그 의대인데 200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교수진이나 시설이 알겠습니다. 줄일 수 있는데 그럼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안으로 제시를 할까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면 제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대 교수님들도 그 한 명도 못 늘린다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적정한 그 선에서 타협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기남 교수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천 명 이 증언 문제에 대해서 중재안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중재자 역할을 할 걸로 보십니까? 저는 이미 시작했다라고 봐야 된다. 시작했다. 그러나 그냥 성패에 대해서는
과연 정부 여당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겠다. 자, 그동안 정부 여당이 너무 과도하게 2천 명을 증원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예. 밀어붙여 왔습니다. 자,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정부 여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로 리스크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지금 이런 양측의 치킨 게임을 예. 뭔가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모습을 통해서 그나마 국민들에게 정부 여당의 어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예.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는 그것이 야당이든 여야든 유불리를 떠나서 예. 지금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의대 교수들 이 사직서 제출 뭐 사퇴라고 할 거예요. 이게 오늘 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정부하고 또 어떤 관계가 되는 건지 의정 갈등 이렇게 좀 표현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